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송정인 전정민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연락 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비가 오다가 말다가 햇빛이 났다가 금방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다가 막 그래. 제 앞에가 몇 자리거든요. 몇 자리입니다. 제 앞에. 따라리라리. 나도 산에 8월 때 목전에 성묘길에 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온 게 없어요. 아이고, 몇 군데 연락을 받아야 될 텐데. 아이고. 오늘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막 금방 햇빛이 보이고 막 구름이 또 바삭 끼다가 비가 오고 막 그럽니다. 무슨 날씨가. 아, 따뜻하다. 저쪽 미어지는 와 깨끗하더만은 또 풀이 자라가 있네. 앞으로 쭉 바로 가도 되거든요. 앞으로 쭉 바로 가도 되는데 절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험한 길이 나오요. 질러 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험한 길이 나오거든요. 저 길로 해서 쫙 올라가면 달맞이 고개, 또 송정옛길, 송정으로 또 가는 길,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이제 연로는 이제 또, 저 앞에 사람 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도 인사를 안 받아줘. 인사를 하도 인사를 안 받아줘. 아, 저 안에는 좀 넓은 텐데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왼쪽 다리 무릎이 와 이래, 오늘따라 와. 한 번씩 시큼시큼 거리는 거 모르겠네. 제가 많이 걷는데. 길이 이래. 내리막이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각도를 약간의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산에는 땅이 많이 안 추지네. 또 추진 데리 되게 추지겠죠. 이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오늘 등산 지팡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은 제가 등산 지팡이를 안 가져왔어요. 여차. 아따 바람은 많이 부는데 밑으로 안 시원해 길. 여러분들 요 돌 하나 희한하죠, 그죠? 저 돌이에요. 저기서 무슨 모양을 닮았을까? 가야 됩니다. 저 밑에도 길 하나 있거든요. 저 밑에도. 요 중간에 나무 가지만 없으면은 제가 내려가면 되는데. 밑에 길로 가게 되면은 좀 그갑니다. 좀 길이 오늘 같은 거 좀 밀까 볼까요? 여기에도 왜 저리 저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저 밑으로. 저 밑에 사람 다니는 거 보이시죠? 아이고. 아야차. 따라리. 아이고. 딱 열로는 돌산이다.
파라리. 아이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얼마큼만 남았습니다. 야, 또. 여기도. 재밌다. 우리 야, 돌 사이에 나무가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그래, 돌이 뽑아지지. 자연이 대겁나거든요, 돌보다. 나무보다 겁나요. 희한하죠. 나무가 돌 사이에서 나왔다. 돌 안에서 나왔다. 따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요 길이요, 둘러가서. 뭐야? 이 길이요, 둘러갔나? 흙이 많이 없어졌다. 열러가네, 열러. 열러인데. 이 길이 열러 안 됐는데, 흙이 많이 깔려가 있었거든요. 뭐야? 밤에 열러 못 다니겠네. 아, 또 여기는 출시다,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야? 아이고, 더블. 아이고, 더블이. 아이고, 더블이. 여러분, 이제 내려가야지. 여러분, 내려가야지. 이거 다 내려가면 좀 멈출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을까요? 밑으로 여기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로.
조금 이따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여기에 사람 아무도 없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더워서 그런가. 야, 오늘 저 청사포 다리돌 사람들이 없네. 청사포 다리돌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른 데서 보이다. 다이라리 아, 저사포 다리도 오늘 통계를 하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게. 청사포 다리도 통제를 했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저래 바람 불 때 올라가면 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기분이 나거든요. 이야, 좋다. 오늘 봉제를 산산 태풍 때문에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